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6월 22일.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너 주식 콜센터 주말에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 기술 주주님들에게 좋은 소식 안내해드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 기술이 급등에 나가기 위한 네, 정보, 자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토요일 날도 지금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네. 구독, 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네, 주식 콜센터. 네, 이제 우리 주주님들에게 브리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이 5월 29일 날, 네, 최고가 27,000원이란다. 마음속으로는 27,000원 가 있기를 지금 현재 바라는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아요. 네, 우리 기술이 지금 2,770원. 네, 5월 29일을 기록하고 나서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우상향하기 위해 차트를 이쁘게 그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매물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세력 형님들이 지금 당장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지 않다라는 게 많이 보이긴 해요. 세력들이 매집은 되져 있지만 주가를 올리기 싫다. 개인과 세력들 간에 지금 어느 정도 조금, 뭐라 그러지? 관망을 하면서 조금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매도를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목이 계속 잠기네요. 물한잔 마시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차트, 네, 우상향 하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바닥도 네, 지지를 하면서 지금 우상향하기 위한 응축. 지금 매물대를 응축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주님들께 좀 안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무적으로 금요일 날. 죄송합니다. 네. 지금 우리 주주님들께서 좀 봐드리고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좀 보게 되면은, 우리 투자자별 매매 현황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네, 내용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 최근 네, 거래량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금요일 날좀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조금 좀 들어와져 있고,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원전 관련해서 네, SMR 소형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좀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 목요일, 금요일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집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네, 금융 투자도 좀 매집을 한 상태고요. 네, 뭐 투신도 그렇고 지금 연기금도 네. 연기금도 또 금요일날 좀 많이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네, 사모펀드에서는 꾸준히 네, 지금 매집하여 저에 있고요. 네. 우리 주주님들께 좀 희망적인 얘기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SMR 소형 원전 관련해서 네, 우리 주주님들에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느냐? 이거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네, SMR 관련된 자료와 정보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 이거 이렇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켜놓은 거고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우리 기술 관련된 정보 자료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고요. 네, 네 우리 기술. 네, 우리 기술, 네, 주식 콜센터가 자료와 정보 준비해 놨습니다. 네. 네, 물론 테슬라와의 네, 수주계약 관련된 자료와 정보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테슬라가, 네. 지금 전기 자동차 충전 관련해서 네, SMR 소형 원전에 대해 투자 네, 발표,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관련해서, 네, 우리 주주님들께서 좀 자료 정보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주주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술 관련해서 호재와 이슈 이제 발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네, 믿고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네, 주식 콜센터가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있습니다. 많은 주주님들과 소통하면서 주식 정보와
자료와 정보 실시간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콜센터가 안내해드리는 종목과 그날그날 시장에 대한 브리핑,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브리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주주님들, 지금 이 소통방에 3,000명 정도 되시는 주주님들이 계세요. 이 분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주식 콜센터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자료, 정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 콜센터는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무료로 만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안내해드리고 실시간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브리핑,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되면서 이 종목은 잡아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이런 것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공지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같이 소통하면서 주식을 하는 이 소통방은 무조건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이, 비용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SMR, 네, 우리 기술. 왜 우리 기술이 이렇게 관심과 이슈가 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전 세계가 AI 관련,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원전,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가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요. 네,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풍력 발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력 발전도 있을 거고요. 네, 기타 등등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네, 그게 뭐냐? 이게 SMR, 소형 원전에 대한 이슈예요. 네. 대형 원전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면서 설치 기간도 빨라요. 지금 당장 전기가 부족해. 아, 나 먼저 설치해줘. 이런 상황이고, 지금 전기 전력 관련해서 이슈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와, 더워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저께, 와, 서울 온도가 32도, 35도 막 이랬어요. 차를, 시동을 걸었더니 차의 온도에, 와, 45도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저는 제 차가 이상한 줄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더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우리 원전에 대한 이슈, 전기 전력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아이, 그래, 까짓 거. 나, 그래, 1년짜리 적금 들었네? 아, 2년짜리 적금 들었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유하시잖아요, 우리 기술? 장당 건데, 2,000원짜리가 2만 원 되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잘 보유해 주시고요.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안내해 드리면은 AI로 시작된 반도체 사이클은 데이터 센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수급이 반도체에서 데이터 센터로 이동을 했죠.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센터만 있으면 되느냐? 안 됩니다. 이걸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성비는 원자력. SMR, 소형 원전이 넘버원이다. 네. 전기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전력 설비의 호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AI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 전망. 네, 보게 되면은, 와, 지금 23년도, 24년도 기하급수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AI 관련된 모든 시설과 관계된 곳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래는 뭐다? AI다. AI가 대세다. 지금 AI 관련된 종목들과 이슈,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게 AI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에 뭘로 전기를 공급할 거냐? 이게 이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노후된 전기선을 교체하는 이유가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런 겁니다. AI 전력 데이터 센터. 예전에 썼던 가느다란 전선이 아닌 아주 두꺼운 전선. 이걸로 교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화재 위험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나서 전기선이 얇다 그러면 에어컨 설치 기사가 뭐라고 하죠? 아, 이거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고요. 네, 두꺼운 전기선, 네, 이걸로 네, 멀티탭 사오세요. 네, 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전기선. 네, 이것도 두꺼운 걸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전기 전력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실제로 AI는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의 많은 전기를 소모해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전력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의 전력 사용량이 수십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수십만 인구가 쓸수 있는 전기를 얘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소형 원전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설치 설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태양광, 핵융합, 무한 에너지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SMR 소형 원전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습니다. 요 검색을 해드리면은 빌 게이츠, 네. 빌 게이츠. 보시게 되면 무한 핵융합, 핵융합이라고 치면 나와요. 핵융합, 네, 빌 게이츠 억만장자들도 네, 핵융합 발전에 투자하는 이유라고 하면서 이렇게 작년에 난 기사들이에요.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게 SMR 소형 원전입니다. 핵융합 무한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도 주식 콜센터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술 주가 급등 원전 정주국, 네, 한국 방문에 협력 논의. 이런 호재와 이슈, 영국에서 왜 왔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SMR 관련해서, 네, 주식 콜센터가 말씀드리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아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네, SMR. 네.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검색만 해도 나와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 기술, 그 다음에 우진에텍이 서로 협력해서 뭐 체코 원전이라든가 유럽 원전 수주하기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네, 협력하는 관계로 네, 발표합니다. 요거 관련해서 주식 콜센터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발표 나오면 우리 기술 주가 어떻게 된다? 더 급등해서 올라갑니다. 2,000원짜리가 2만 원이 되고 2만 원짜리가 20만 원이 될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우리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에텍 같은 종목들이에요. 원전 관련된 거잖아요. 거래량도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터지는 이유. 네, 2,000원짜리? 네, 2,200원, 2,500원. 근데 이게 2만 원, 3만 원, 5만 원. 못갈것 같습니까? 충분히 갑니다. 왜? 전 세계의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기 전력 부족으로, 전기 전력 부족으로 인해. 우리 주주님들, 여기에 시너지 효과는 뭐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진엔테, 그 다음에 우리 기술. 국책과제, 왜 SMR 관련해서 우리 기술이 선정됐겠습니까? 네.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네, 무료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 콜센터 히든 종목 하나 드릴 거예요. 주식 콜센터에게 추천 종목 한개 무료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010-3172-8706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요거 1300원짜리인데 요거 7월달까지 5000원까지 상승합니다. 이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릴 거예요. 얼마짜리요? 3000원짜리를 1300원짜리를 5000원에 매도할 겁니다. 7월달에요. 네, 이 히든 종목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 010-3172-8706번으로 히든이라고 히든 종목이니까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단타 종목과 수익 종목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어요. 물론 신이 아니라서 100% 수익은 제가 못 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뭐냐? 적어도 주주님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승률은 네, 80%에서 90% 수익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렇게 마이너스 14% 손실 본 종목도 있고요. 뭐 15%, 6%, 10% 이렇게 수익 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주주님들께서 300만 원으로 하루에 10%만 수익 본다 치면은 하루에 30만 원 버실 수 있고요. 네. 열흘이면 300만 원 벌어갈 수 있습니다. 20일 동안 주식 콜센터랑 같이 하시면 300만 원으로 600만 원 버실 수 있어요. 제2의 월급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주식 콜센터가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잡아드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꼭 주식 콜센터가 안내해드리는, 추천드리는 종목 꼭 받아가시고요.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과 수익 종목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I, 네, 테마 급등 종목, 네, 요거 관련된 자료와 정보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다 드릴 거예요. 여기에 온 디바이스 관련된 정보, 자료, 이거 다 준비해놨어요. 종목에 대한 브리핑 다 해놨고요. 요 종목들만 잡는다 해도 우리 주주님들 어마무시하게 100% 진짜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크게 수익 보실 수 있어요. 우리 기술 손절하고 이 종목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유 돈으로. 여유롭게 이 종목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식콜센터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네. 6개월 1억 만들기 주식콜센터랑 같이 진행해 보시고요. 저는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네. 꼭 필수로 네. 눌러주시고요. 입장인원 제한 없이 모두 다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돈 벌어 보시죠. 소액으로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십니다. 010-4172-8706번으로 네. 참여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주주님들 토요일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주식 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